기계, 재료. 이것은 이제 그 기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기사시험 100문제 중에서요, 10문제밖에 안 나와요. 10문제, 계산하기 좋네요. 10%, 10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그 기계를 감을 익히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 머티리얼,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시험 문제 자체가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맞아야 된다는 그런 전략 과목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 재료라고 하면은 자, 기계 재료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류? 종류라고 하는데 이게 참 종류 붙여진 거가요. 유래가 상당히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한쪽에서는 뭐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사람도 아닌데 기분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또 이상하구나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쇠철자죠. 철학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겠죠. 뭐 이런 글씨도 없을 거고. 근데 이 철학을 이게 진짜 철학이죠. 이거는 쇠철자, 페로스. 자, 이거는 무슨 형이 하학이죠. 형이 상학. 예, 이게 생각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부분도 상당히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자면은 출발이 이런 거예요. 기계재료. 기계재료는 자, 기계재료는 뭐하고 뭐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A와 B 뭐 이런 게 아니고요. A와 A 아닌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잘 모르실까 봐또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세상에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는 뭐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이나 기분이 안 나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는 남자와 남자 아닌 사람이 존재한다. 이러면 이제 여자가 기분이 안 좋을 거고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는 여자와 여자 아닌 사람이 존재한다. 이러면 남자라는 그 존재들이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출발된 게 기계 재료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세상의 기계 재료는 바로 이것과 이거 아닌 거로 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계 재료는 세상의 기계 재료는 기계 재료. 이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금속. 금속 재료와 금속 재료 아닌 거. 아닐 B자. 금속 재료가 아닌 거.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아까 그이 철학의 논리로 보면은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 그쵸? 예, 안 좋았을 거예요. 아마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쪽 금속 재료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바로 금속 재료는 예, 쇠인 거하고 쇠 아닌 거가 여기 철자 썼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금속으로 하면 또 대표적인 게저 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금속 재료라는 거는 철이다. 그래서 이거는 철계 재료라고 합니다. 철강 재료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철계 금속. 그래서 금속도 썼으니까 재료라고 쓸게요. 철계 재료. 철계 재료. 그 다음에 뭐예요? 아시겠죠? 비철. 비철 재료. 여기는 개자도 안 넣었어요. 그렇죠? 여기 더 기분 나빠야 돼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기계 재료라는 것은 철계 재료, 비철 재료, 비금속 재료 이게 세 가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야, 얘도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야, 아닐 B자. 그렇게 되면은 금속인 거하고 금속 아닌 거, 철인 거하고 철 아닌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나쁘셔야 되는 거고, 아, 이쪽에서는. 에, 이게 왜 그랬냐면은, 유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또 물질을 인류가 역사적으로 그것을 발견해서 썼단 얘기죠. 근데 그것이 첫 번째는 유용성, 그렇죠? 아까도 얘기, 예, 아까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스풀, 유용성 이런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유스풀하게 쓰려면은 예를 들면은 이 지구 덩어리도 사실은 이 껍데기에 있는 거 있죠? 지각이라죠. 여기서 땅을 파가지고 아니면 뭐 산을 파는 거죠. 산을 채광이라죠. 해가지고 요것이 돌이잖아요. 사실 돌. 돌에서 뭔가 유형을 뽑아서 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바로 이 금속 재료를 뽑아서 바로 유용하게 가공성. 예, 왜냐면 유용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이 좋은 것이 금속 재료고 이쪽은 저 그 유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바로 요 철. 철이 들어가 있는 거. 자, 철이라 그러면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화학 기호로. 그는 Fe, 페로스, 철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탄소. 검은 거 있죠? 검은 거. 전에는 그 담배에 그 탄소 필터라고 있었는데 이 필터를 까면은 검은 거막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는 게 없는. 이게 탄소인데 이 탄소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철의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기본적으로 이제 딱 나오는 개념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철계 재료가 굉장히 그 다양하게 가장 폭넓게 쓰는 그러한 재료이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 시험 범위도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요 항목 세부 항목 보시면은 뭐 계열 철과강 뭐 시험 뭐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계열 철과강 기계 재료의 시험법과 열처 이게 다 뭐예요? 다 철강 재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4번에 보면 바로 이제 비철 금속 재료, 비금속 재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덩어리다. 여기 세부의 항목에 1, 2, 3은 다 철계 재료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챕터 1 그래도 기계 재료와 금속 재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색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계 재료와 금속 재료 붙인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 금속 재료, 금속 재료 중에서도 철계 재료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목 붙인 것도. 자, 그래서 처음 보시면 개요가 나와 있어요. 개요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여태까지 설명한 거. 기계 재료는 크게 금속 재료와 금속 아닌 재료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문에서 그냥 비금속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계 재료 갖추어야 할 조건 쫙 해서 9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줄줄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계 재료는 아까 뭐라고 했죠? 유용성. 유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뭐 원료가 풍부하고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키를 보시면 기계 재료가 갖춰야 할 조건 쭉 보시면은 결국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닳지를 않아야 돼요. 좀 뭐랄까 좀 견뎌야 된다. 딱딱하다. 그래서 경도라고 합니다. 경도하고 강도. 하드니스, 스트렝스.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그 가공이 잘 돼야 돼. 그래서 가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공성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 계신 분이나 아니면 또 가게 되면은 가공 그러면 보통 절삭 가공을 얘기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공은 절삭 가공하고 비절삭 가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고 구분은 칩이란 거로 합니다. 칩이 그러니까 가공하면 칩이 나온다, 칩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깊이 들어가는 것은 기계 제작에서 또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식, 그다음에
내열, 열에 견뎌야 되고, 내식성, 내열성, 그 다음에 전도성이 있고요. 잘 전달되는 거. 그게 뭐냐면, 전기 전도도, 열 전도도, 예, 전도도, 열 전도성, 전도도라고 해도 되고, 이런 이제 전달.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비금속에는 이런 성질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기타. 이제 기타로 볼수 있는 것이, 뭐, 기타로서 이제, 뭐 외관. 예, 외관이 뭐, 미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원료. 원료가 충분해야 된다. 그렇죠? 원료 충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한번 썼으면은 그냥 버리기도 하고 재생하기도 하죠. 재생성 되게 중요하죠. 리사이클링. 재생성이 좋은 게 철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재료 쭉 보면은 주철 있죠, 주철. 주철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파쇄, 스크랩. 예, 철 하고 남은 그 쓰레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 스크랩을 많이 활용합니다. 고철. 고철을. 그래서 재생성.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정도가, 기계재료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금속재료와, 예, 비금속재료에는 다음 같은 거 있다. 쭉 종류가 나와 있죠? 그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저게 있습니다. 금속재료와 비금속재료의 특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식의 이 내용들이 대부분이 금속재료의 기계재료 중에서 금속재료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기계재료 쓸때 비금속재료. 아,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제쭉 얘기한 게 결국 T가 여기라 했잖아요. 자, 이게 전통적인 겁니다. 전통적인 거.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또 요즘처럼 이렇게 문명이 몇년 만에 굉장히 뭐 물론 이제 IT 얘기하고 이러지만 그런 것들이 그 기본 베이직이 재료의 발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갈수 있는 거였거든요. 예, 암만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런 물건을 못 만들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즘 와서는 뛰어나게 가는 신소재라든지 이런 어때 가는 그 어드밴스된 거 이런 부분은 비철 금속. 그러니까 철금속은 이미 많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이미 넓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류가 참 좀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비철금속 또 비철금속도 벌써 중요도가 일반화가 다된 거죠. 예를 들면 딱 비철 그런 거예요. 구리, 알루미늄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예, 가벼운 거. 가벼우면서 얘가 되게 소프트하잖아요. 근데 알루미늄 특징은 합금 원소가 들어가면 강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강도라는 게 있어요. 비강도, 인장 강도를 무게로 나눈 거죠. 무게. 예. 비강도 가벼우면서도 강도 올리는 이런 이제 것에 많이 쓰고 있단 말이야. 유형에 쓰여 있다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전기적이 잘 통하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등등등 해서 비철금속은 벌써 유형화가 많이 된 거죠. 가령 이 비철금속 중에서도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금 물론 귀금속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이 또 이게 비싸서 라는 게 그것도 있지만은 이게 되게 유용하고 만들기가 좋아요. 지금이 전형성 굉장히 좋고 그래갖고선도 이제 금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비철금속 그렇고 비금속 보면요 금속 아닌 거 비금속 개념도 얘기하면요 옛날 이게 천대받던 얘기를 하면서 발전된 얘기 할 거예요. 자 천대받을 때 뭐냐면은 비금속 대표적인 게 요광이라고 해서 요광. 요걸 아시는 분이 좀 모르겠는데. 그, 소변모는 그 통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요광,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자기도 있어요, 도자기. 도자기는 아시겠네? 도자기, 요광, 도자기. 그래서 요즘 뭐예요? 전자재료. 그래서 요즘 용어가 뭐예요? 세라믹, 이렇게 하죠, 세라믹. 대표적인 비금속재료가 세라믹. 예,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세라믹이라 하는데 이게 다 세라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쪽 보면은 요광 도자기.
요 중간에 또 뭐라고 불렀냐면은 요 시절에 유업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유업. 그다음에 무기재료. 어떤 사람은 무기재료를 만드냐고 이걸 성공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기가 아니고 유기무기 그겁니다. 무기재료 공학이다. 지금은 이제 다 이런 말 안 쓰고 세라믹 공학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도 세라믹이고 지금도 세라믹이야. 그래서 옛날 세라믹은 올드 세라믹. 그래서 거의 어딨죠? 이런 개념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뉴 세라믹. 자, 뉴 세라믹 하고요. 그러니까 발전에 있을 때 이건 이제 공통 언어가 될 수가 있는데 어느 분야든 좀 낫게 쉽겠다 하는 건 있잖아요. 다이 말을 씁니다. 무슨 말? 어드밴스드 이런 말 써요. 어드밴스드. 어드밴스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재료도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산업의 감, 엔지니어 감, 이걸 가지시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금속재료와 비금속재료의 특징이 있는데, 자, 금속재료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기계재료의 대부분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비금속재료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건 저기 있습니다. 경량성이 있어요, 경량성. 경량성이 있고, 그래서 거꾸로 또 얘기하면 이제 비금속재료가 많이 유용이 되니까 또 반대 얘기를 하자면은 금속재료가 갖지 못한 성질을 갖고 있다. 또 이렇게 저 천대받던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다시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실제로도 좀 많이 그래 가 있고, 그렇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속재료의 어떤 유용성을 얘기하고 어떤 가공성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유용하고 이렇게 넓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그냥 순수 금속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 순수 금속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아 물론 여기 뭐야 비철 금속에서 금으로 가면은 그 순서가 높을수록 비싸죠. 그건 비금속 얘기인 거고. 자 산업에서 쓰여질 때에서는 그냥 쓰여진 일이 없다. 예를 들면 철도 뭐예요? 탄소가 들어갔잖아요. 탄소 안 들어가면 철 지금 여기 존재한 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흐물흐물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저 탄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는 기본 들어가는 거고 금속 재료 같은 경우에요. 금속 재료의 그 성질 업 시키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자 요번 시간은 거의 개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쭉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 것은 기본 들어간 탄소였어요. 예, 근데 이거 말고 합금이라는 게 있어요. 탄소 들어간 건 합금이 아닙니다. 합금을 만든다. 자, 합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A라는 그 기본에다가 B를 도했을 때 바로 AB가 합쳐진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합금입니다. 사실은 반대가 아니라 좀 다른 개념. AB를 도했는데 A 성질, B 성질 갖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복합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복합재료. 자, 이런 개념이 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성질양성 두 번째 큰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은 열처리라는 게 있어요.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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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조직 개선하는 게 있어요. 조직을 뭐 미세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물론 열처리 안에 이게 약간 섞여 있는데 그거 개념 말고도 조직 개선이 그레인 사이즈에 대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을 제가 놔뒀고요. 네 번째로는 자 이건 다 내부적인 얘기인데 외부적인 걸 하는 게 있습니다. 표면 처리. 표면 처리. 자 표면 처리도 이게 그래요. 얘도 출발은 그냥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재료 성질 향상에 기여하는 거로 가가지고 이쪽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로 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중요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중요치 않은 게 계속
중요치 않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러한 발전의 변화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